네, 44쪽 계속 갈까요? 저기를 봐 이러면서 이제 가리켰죠. 자, perched on 그 바위 덩어리가 어땠냐면 perched on top of the rock was the most miserable little shack you could imagine. 자, perched on top of the rock 자리한 위치한 이런 말이에요. perched. 자리하다 위치하다 동사인데 여러분들 ed 형용사, ing 형용사 다 어디에서 왔다? 그쵸.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냥 뭐 small, 뭐 time, small, expensive, 뭐 big 이런 건이 자체로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에서 만든 형용사. 그거 ed일 수도 있고 ing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리 잡은 어디에? on top of the rock.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예요. 바위 꼭대기에 자리 잡은 것. 자리 잡은 것은 was the most miserable little shack. 자, shack 하면은 이렇게 판잣집 같은 건물, 그러니까 뭐 집이라고도 할수 없어요. 그냥 판잣집 같은. 근데 most miserable 그리고 little, 네, miserable 한 거는 진짜 다 낡은 아주 별로인 거죠. miserable little shack you could imagine.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miserable 한 거예요. 그 판잣집을 가리키면서 지금 perfect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어떻게 갈까요? 바다에 저먼 바다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그 방법까지 삼촌이 찾 아, 이모부가 찾았어요. One thing was certain, there was no television in there. 네, 이런 부분이 이 작가의 참 위트가 잘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 가지는 확실했다. 거기는 텔레비전은 없다. 그좀 두들리 더 실망을 지금 하는 거죠. 실망을 안겨주는 문장이죠. Storm forecast for tonight. 오늘 그 Storm 하면 뭐야? 폭풍우죠. 네, 그 폭풍 예보가 있어. 그죠? Said Uncle Vernon gleefully. 지금 계속 이상해요. 그 gleefully 막 유쾌하게, 네, clapping his hands together. 네, 박수까지 치면서 아 오늘은 그 폭풍우가 온대, 폭풍이 온대 이제 이런 거죠. And this gentleman's kindly agreed to lend us his boat. 자, 이 신사분께서 우리한테 감사하게도 이 보트를 빌려주신대, 이거죠. 자기가 지금 네, 아주 만족할 만한 곳을 찾아서 지금 너무 신납니다. 네. A toothless old man. 자, 이가 없는 그, 네, old man. 그 노신사죠. 그러니까는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came ambling. Ambling up 하는 거는 뭐죠? 느릿느릿하게 걷는 거예요. To them. 네, 그러면서 또 pointing. 네, 가리키면서요. 왜 뭘로 뭐와 함께? 네. With a rather wicked grin. 약간 짓궂은 미소를 여기서 pointing은 그러니까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네, 미소를 보내면서 이 말이죠.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약간은 조금 짓궂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면서 at an old rowboat bobbing in the iron gray water below them. 자, 어디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냐면 오래된 rowboat 하면은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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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boat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노 젓는 보트예요. 네, 그노 젓는 보트가 이렇게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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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 위에서 이렇게 까딱 까딱 흔들리는 거 아시죠? 그 근데 어떤 물 위냐면 iron gray면 이게 진회색 물이죠. 네, 진회색 물그 밑에 진회색 자기네 그 이제 바라보니까 그 보트에 타서 까딱까딱거리는 보트에 타서 자기들한테 뭔가 조금 이상한 약간 짓궂은 것 같은 느낌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하는 지으면서 있는 그 노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특이하죠. I've already got us some rations, said Uncle Vernon. So all aboard. 내가 벌써 그 레이션 싸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배급할 식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순 없으니까 이렇게 레이션스란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먹을 것도 챙겼어. 그러니까 빨리 타 이제 이거죠. Said Uncle Vernon. 차는 여기에 놔두고 지금 저기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 판잣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It was freezing in the boat. 비도 오고 지금 굉장히 춥네요. I see sea spray. 자, sea spray 하면은 그 바다 그 물보라 같은 거 있죠? 네, 그 물보라. 그런데 I see 하대요. 굉장히 찬 물보라 and rain 비가 오니까요.
crept down their neck. 자, creep 하면은 살금살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슬슬슬 자기 그 목 뒤로 싹 내려앉는 거죠. 배 타고 있으니까 목 뒤에 그 찬 기운이 착 느껴지는 거예요. And a chilly wind. 그렇죠? Chilly, 굉장히 찬 바람, 네, 추운 바람이 whipped their faces. 아, 이제 바람까지 부니까 엄청 추웠겠네요. 그 추운 바람이 네, whipped 하면은 내려치다 이런 거죠. 그 얼굴을 때렸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얼굴에 막 하고 추운 막 그런 물기가 막 목 뒤로 내려앉고 굉장히 춥겠죠? After what seemed like hours, they reached the rock. 자, what seemed like hours는 몇 시간처럼 느껴진. 정말 몇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막 춥고 지금 배도 고프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 같은 그 시간 후에 they reached the rock.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어떨까요? Where? 자, 근데 거기 도착했는데 rock은 rock인데 where Uncle Vernon slipping and sliding. Slip 하는 거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led the way. 길을 비가 오니까 지금 미끄러운 것 같아요. 길을 안내했어요. 끌었어요. To the broken down house. 내려서 자기네들을 끌고 간 곳이 바로 저기 broken down 하면은 완전히 막 망가진 집. 판잣집인데 그 거의 막 다 쓰러져가는 그런 느낌 것처럼 보였나 봐요. The inside was horrible. inside 안에라고 그런데 갔는데 안은 생각보다 좋았다. 이게 아니라 안은 더 막 끔찍했어요. It smelled strongly of seaweed. Seaweed 하면은 해초잖아요. 그냥 약간 여러분들 비릿한 냄새겠죠. 네. 그런 게 강하게 났고요. The wind whistled through the gaps in the wooden walls. 자, whistle 하는 거는 원래는 휘파람 부는 건데 그러니까 바람이 슝슝 통할 때 그 윙윙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바람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무 벽이네요. Wooden walls네요. 그 사이로 막 그 틈으로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틈으로 들어올 때 슉슉 소리가 나고 막 윙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휘파람 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나 봐요. And the fireplace, 자, 벽난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따뜻할 텐데 was damp and empty. 자, 축축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무 장작 태울 것도 없어요. There were only two rooms. 그리고 방은 두 개밖에 없어요. Uncle Vernon's rations, 자, turned out to be a bag of chips each and four bananas. 자, 그 turned out to be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것도 같은 의미예요. Turn out 하면 turned, turn out 하면 뭐뭐로 판명나다인데 얘는 항상 이렇게 to be something으로 쓰거나 아니면 that 이하를 써서 that 이하로 하고 판명이 나다 아니면 to be 뭐뭐뭐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천재래. He turned out to be a genius.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어요. 거의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문형. 난 이런 문형, 이런 형태로만 나는 문장을 쓸 거야.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한 번만 봐두시면 그 다음에는 네, 쉽습니다. Turn out to be a bag of 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 아까 배급 식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내가 개인적으로 줄 거 다 챙겼어. 보니까 a bag of chips. 그러니까 chips는 얘네들 감자칩, 우리 포카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감자칩 한 봉지. 한 사람당 그거 한 봉지 하고 and four bananas. 바나나 네 개니까 한 개씩도 먹는 거죠. 알고 보니 뭐 식량이라고 해봐야 그 배부른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먹고 이 추운 지금 밤을 보내야 되네요. He tried to start a fire,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but empty chip bags, 그 감자칩 봉지가 제대로 뭐 탈 리가 없죠. Just smoked, 그냥 연기 나고, and shriveled up. Shrivel 하면은 여러분들 쪼글쪼글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연기 내면서 쪼그라들었다 이거죠. 그 불이라고는 또 피울 수도 없었어요. Could do with some of those letters now, eh? He said cheerfully. Could do with some of those letters now. 자, 지금 뭐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편지들, 이 편지들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편지들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편지를 여기 못 보내겠지? He said cheerfully. 네, 그러는 거예요. 그 뭘 할 수 있겠어? Could do with some of those letters now. 지금 이제는 뭐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Cheerfully. 네. 편지 못 보내겠지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편지가 안 오겠지. He was in a very good mood. 자, in a good mood.
네, 항상 이렇게 쓴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In a good mood, in a bad mood, 그렇죠? 아니면 he was not in a good mood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주 기분이 좋았대요. 지금 자기가 피할 곳도 찾았고 이런 곳에는 편지가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Obviously he thought, 분명히 he thought nobody stood a chance of reaching them here in a storm to deliver mail. 자, stand a chance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표현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nobody, 누구도 stand a chance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이냐면 5부 이하로 연결하죠. Of reaching them here. 여기까지 누가 닿을, 올 리가 없다는 거죠. In a storm. 이 폭풍을 뚫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To deliver mail. 이 편지를 배달하려고 올 사람이 있겠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Harry privately agreed.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에 동의를 했지만, though, 그렇지만, the thought, 그 생각은 didn't cheer him up at all. 네, 자기는 지금 편지가 너무 궁금해서 내심 왔으면 싶은데 자기가 생각해도 뭐죠? 이 폭풍을 뚫고 누가 편지를 배달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나, 그 생각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다. As night fell, 자 밤이 fell 되고요, 되고 나서 the promised storm blew up around them. Promised storm이니까 아까 그 storm forecast가 있다 그랬잖아요. 폭풍이 온데 그 약속된, 예견된, 예상했던 그 폭풍이 blew up, 불어닥쳤네요. Around them, 네, 불어닥쳤고요. Spray from the high waves, 자 물보라죠. 근데 그 파도, 높은 파도에서부터 생기는 그 물보라가 splatter, splatter 하면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빗방울, 굵은 빗방울이 막 그 떨어질 때 소리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게 판잣집이니까 소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Splatter the walls of the hut, 그 오두막의 벽을 벽으로 후두둑 떨어지고요. And a fierce wind. 네, 그 사나운 바람, 매서운 바람 할 때 같이 잘 쓰는 단어예요. A fierce wind rattled. 막 덜컹덜컹 흔들리는 거. 어떤 걸 덜컹거리게 했을까요? The filthy windows. 자, filthy 하면은 지저분하고 그 더러운 거예요. 그 지저분한 창문들을 막 흔들어댔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가시죠? 비 오는 날, 엄청 추운 날인데 빗방울 막 후두둑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죠? 창문을 막 덜컹덜컹 거리고 지금 그런 거예요. 바람도 세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 42쪽이죠? 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